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께 전 세계 해외 뉴스를 읽어드리는 시간, Coin Studying People 코스피입니다. 요새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 몸 관리 잘 하셔서 이 힘든 시기를 잘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외 뉴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들어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박스권 형성이 곧 끝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12월 달과 4월 달에 볼린저 밴드의 폭이 0.15까지 떨어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큰 변동성을 보여줬던 건데요. 그럼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7주 동안 3만에서 4만 달러 선에서 갇혀 있었는데, 아주 큰 가격 변동성의 주기가 돌아오면서 조만간 가격이 크게 변동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은 볼린저 밴드 위에 20일 동안의 코인 가격을 나눠서 해당 코인의 변동성을 계산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굉장히 낮은 0.15를 기록했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12월과 4월에 각각 두 번씩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두달 모두 큰 가격 상승이나 하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 곡선인데, 두 가지 표준 편차를 각각 20일 가격 평균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림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파란색 선이 볼린저 밴드라는 건데요. 이 보시면 12월 달 이쯤이죠. 그리고 4월 달이 부분. 그리고 현재 여기가 지금 7월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0.15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이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달러에서 4만 8천 달러까지 하락을 했었고, 작년 12월엔 몇 주간 지속됐던 2만 달러의 이 박스권을 깨고 나오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그 엄청난 폭주기관차 같은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도 0.15를 기록을 했을 때 엄청나게 큰 움직임을 보여줬었다고 합니다. 네, 다만 볼린저 밴드 폭으로 분석하는 어떤 큰 움직임을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그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불분명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조만간 있을 그레이스케일의 언락과 그리고 또 블록체인의 고래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자료로 볼때 이번 파동은 거대한 상승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일 현재 50일 평균 저항선인 36,000달러를 돌파한다면 거대한 상승장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Fairlead Strategy라는 곳의 설립자인 KT 스톡턴이 50일 평균 저항선을 돌파하면 투자자들에게 무조건 투자할 것을 당부했고, 다음 저항선은 44,00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아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3만 달러 선이 깨진다면 굉장히 큰 하락에 대비하라고도 전했습니다. 네, 또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다면 바로 연준 리스크인데요. 연준 회의가 조만간 공개될 텐데 6월 정책 발표처럼 강경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5월 중순경에 비트코인은 5만 8천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뉴스들을 모두 소화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가격 하락은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34,0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조만간 컴퓨터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의 채굴 규제로 인해서 채굴자들이 그래픽 카드를 중고 시장에 다시 되팔고 있다 라는 소식인데요. 최근에 그래픽 카드 가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었거든요. 그럼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중국에서의 채굴 단속이 채굴자들로 하여금 그래픽 카드를 다시 팔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어플들의 중고 그래픽 카드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판매자들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경쟁이 붙으면서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트렌드는 올해 초 그래픽카드 공급 부족과 이더리움 채굴자들의 빌트인 컴퓨터 사재기 등 이런 현상들과는 굉장히 현재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스촨성 쪽에서 작은 채굴장들은 수력 발전소 근처에서 아직까지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네, 골드만삭스 기사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더리움이 가치 저장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더리움에 굉장히 긍정적이면서도 골드만삭스는 암호화폐가 금의 가치를 뛰어넘을 거라는 의견은 부정했습니다. 그럼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미국의 다국적 투자 은행이죠. 골드만삭스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주도적인 가치 저장 코인으로서 비트코인을 능가할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 쪽에서 가장 유망한 플랫폼이고 가장 높은 잠재력을 가졌다고 골드만삭스 은행이 발표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의 고객들 대상 발표를 인용한 것인데 이더리움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아직 코인이 금을 대체하긴 역부족이다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은 다른 위험 자산들과 같이 코인들과 싸우는 중이고 우리는 금이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해지용 수단이라고 믿으며 코인은 위험 부담이 있는 인플레 해지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골드만은 현재 코인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경쟁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경쟁들이 코인을 안전한 투자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언급은 지난달 있었던 부정적인 언급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요즘 들어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은행들이 굉장히 암호화폐 언급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전 세계 뉴스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코인 스터딩 피플 코스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따끈따끈한 해외 기사를 들고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